지금의 우주가 대폭발 직후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이른바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은 것은 처음이라서 과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인플레이션은 138억 년전 대폭발 직후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지금과 같이 균일한 우주가 형성됐다는 이론입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센터가 이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연구팀은 우주 배경 복사에 편광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초기 우주 급팽창의 흔적인 중력파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란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초단파 영역의 전자기파로 우주의 시초인 빅뱅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꼽힙니다. 연구팀은 중력에 따른 파동인 중력파는 퍼져나가면서 시공간에 뒤틀림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뒤틀림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에 특별한 패턴이 생기는 것을 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호를 탐지하는 것이 오늘날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상태 분석에는 남극에 설치한 망원경 바이셉2라는 관측 장비가 사용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